그래서 그 어린 시절에 이렇게 다닐 때 다니던 길들이 좀 그래도 많이 바뀌었지만은 있고, 또 여기 와서 이제 벚개를 보고 또 재롱잔치를 했던 그 기억이 새로운데, 그래서 이렇게 벚개를 보게 된다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드네요. 오늘 설교하기 전에 먼저 그 오늘 본문을 하나 좀 공급을 해드리고 설교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행본 18장 말씀입니다. 자, 공급해드리겠습니다. 태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이 일심 공부를 하는데 그 마음이 건강하기도 하고 편안하기도 하는 원인을 안다. 그것은 곧일 있을 때 모든 일을 정당하게 행하고 못하는 데에 원인이 있나니 정당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꼭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많은 것 같으나 행할수록 심신이 점점 너그럽고 편안하여져서 그 앞길이 크게 열리는 동시에 일심이 잘될 것이요. 부정당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꼭 재미있고 쉬운 것 같으나 행할수록 심신이 차차 복잡하고 괴로워져서 그 앞길이 막히게 되는 동시에 일심이 잘 되지 않으니 그러므로 오롯한 일심 공부를 하고자 하면 먼저 부당한 원을 제거하고 부당한 행을 그쳐야 하느니라. 이상 대종경 수행품 18장 말씀 공부해 드렸습니다. 어떤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와이터님께서 와서 설교를 하도록 해라 하셨을 때는 그냥 또 이제 쉽게 생각을 했는데 기다리는 동안 점점 가까워오는 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까? 어떤 교도님들도 계실까? 이렇게 또 제가 그걸 모르니까 지금 준비했는데 한번 준비해온 내용 한번 계속 나눠보도록 할 테니까 넓은 지혜로 잘 해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는 미국 서부 버클리 교당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태형 교무라고 합니다. 양정 원광 유치원 새싹반 열매반을 다닐 때 소리반은 그때 없었던 것 같아요. 소리반이 있더라고요. 네. 이곳 독상에서 이렇게 어른들 앞에서 이렇게 그 모형총을 들고 이렇게 재롱을 뿌리고 했던 그 기억이 새로운데 오늘 이렇게 법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어린 시절을 무사히 잘 보내고 이렇게 건강하게 잘 성장을 해서 오늘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소중한 인연들의 은혜와 가오가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니 참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할 뿐입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버클리 교단은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데요. 버클리는 좀잘못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샌프란시스코는 다들 잘 아시죠? 네, 금문교로 유명한 그 샌프란시스코와 가까운 곳에 있는 작은 도시입니다. 이 도시 자체는 사실 그 시티라고 해도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그런 시 개념이랑 약간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작고 좀 보잘것은 없어요. 그러긴 해도 세계의 많은 명문 대학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UC 버클리 대학 이한개그 규제 거기 자리하고 있어서 그 대학 덕분에 항상 생계를 뜨고 있는 곳입니다. 교당에서 남쪽으로 40분 정도 내려가면 이제 구글과 애플 이런 첨단 기술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그런 큰 기업들이 많이 모여 있는 실리콘밸리가 있죠. 그리고 또이 버클리와 이제 쌍벽을 이루는 스탠포드 대학이 또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주변에 많은 명문 대학들과 또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자리한 까닭에 비록 지금은 이 교당도 작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지만은 저희 교당 크기가 얼마나 될까요? 한이 정도 여기서부터 좀 피하는 정도까지 있죠? 네, 이 정도입니다. 복장이 굉장히 보잘 것이 없어요. 이렇게 작고 또는 교수님들 숫자도 되게 작고 그렇긴 하지만은 언젠가는 이런 FT나 구글과 같은 그런 기업들 또는 UC 버클리나 스탠포드 같은 그 명문 대학들의 이 이론의 거금을 전할 그날을 꿈꾸면서
씨앗을 심고 밑거름을 장원한다는 그런 심경으로 조금씩 준비해 가고 있는데요. 현재 법회에 나오고 있는 교도님은 보통 평균 출석은 이제 한인 교도님이 한 10명 정도 되시고, 그리고 미국인과 현지인, 한국인이지만 거기서 자라서 영어가 익숙한 현지인이 한 4명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저녁과 토요일 아침 법회는 이제 영어로 하고, 일요일 법회는 한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버클리 교단에 부임한 것은 그래서 7년 전이네요. 7년 전인 2008년에 부임하게 되었는데, 교당에 오니까 당시 주임 교무님이셨던 문타운 김서진 교무님께서 저에게 회계를 담당하라고 이렇게 장부를 주시더라고요. 처음에 교당을 구입하고 또 그 구입한 건물이 일반 주택이다 보니까 올해로 한 12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 목조 건물인데 그 캘리포니아가 건조한 편이라 나무로 된 집들이 많거든요. 120년 된 집인데 가정주택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그 거실 공간인데 벽이 두 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문탁님이 여기서 소리를 하시면 저쪽에 계신 교도님 얼굴도 못 보는 거예요. 소리도 잘 안 들리고. 근데 벽을 또 텄죠. 벽을 터고 여러 가지 공사를 이제 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수리하는 과정에서 대출한 빚이 꽤 있어서 몇 안 되는 교도님들이 내시는 유지비로는 매달 대출 이자를 갚는 것도 부족할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 장부를 들고 문탁님께 좀 따지듯이 물었어요. 아니 매달 이렇게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데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저보고 장부를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데 아니 이게 과연 될 일입니까? 이렇게 제가 물었어요. 이게 될 일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러니까 문타운님께서 저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교당이 생긴 것은 너나 내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니다. 오랜 시간 동안 많은 교도님들과 스승님들의 원이 뭉치고 또 뭉쳐서 쌓을 키운 그 결과인 것이다. 그렇게 공의가 모여서 시작한 이 불사를 너 혼자의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한다는 것은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다. 이 일을 해나가는 가운데 가능한 일인지 불가능한 일인지를 먼저 생각하지 말고 해야 하는 일인지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인지 스승님들의 원에 대조하고 12이해에 대조하여서 정당한 일이면 오직 사과 없이 전일하게 행하면 불사는 되어지는 것이다. 자,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얘기했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하긴 했겠죠. 알겠습니다. 했는데 알겠습니다. 말은 했지만 그렇게 해오겠다고 한 그 말이 정말 제 마음에 체득되기까지는 그로부터도 한 2년 정도 가까운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근심과 걱정이 마음을 괴롭게 할 때마다 법신불사님께 올리는 간절한 기도와 또 이 연불과 좌선으로 그런 번뇌와 잡념들을 대치하는 공부를 끊임없이 해나가는 가운데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정말로 묘하게 일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분명히 교도님들이 내시는 유지금은 정해져 있는 것이고 턱이 없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대출 이자를 내는 소리라도 좀 맞아야 되는데 그것도 부족하니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생활비도 있어야 되고 공과금도 매달 내야 되고 그런데 아니 분명히 매달 적자가 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지금까지 한 번도 이 대출 이자를 밀린 적도 없고 처음보다 빚이 더 늘어나지도 않고 오히려 그 나름으로는 빚도 꽤 갚아온 것입니다. 그렇게 법신불사님의 은혜 속에 또 선부진 봉지님들의 염원과 그 가오하심 속에서 여러 성년들이 함께 협력해 주신 덕분에 정말로 그 어려운 순간순간들마다 묘하게 고비를 넘겨온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또 그 가운데 그게 억지로 이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힘들었지만 그것을 공부로서 이렇게 기도하고 연불 좌선하고 하면서 이렇게 다 돌리다 보니까
소홀하게 또 되어지더라고요. 그 시간을 통해서 이 저의 신앙과 수행을 정말 사실적으로 함께 성장시켜온 그런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보통의 많은 사람들은 어떠한 일을 할 때 그 일을 하기 전에 뭘 먼저 생각합니까? 호, 오, 가, 부를 먼저 생각을 합니다. 좋아하는 일인지 싫어하는 일인지 이것이 가능한 일인지 불가능한 일인지 그것을 먼저 생각을 하고 일을 바탕으로 해서 그 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을 많이 하죠. 그런데 이것은 사실 업력에 끌려가는 것이죠. 전생에 운동을 열심히 했던 이는 운동을 잘하고 또 좋아하기로 할 것이고 그러니까 그 운동을 통해서 뭔가 성공을 해보는 것이 가능한 일일 거로 생각을 하기가 쉽겠죠. 또 전생 공부도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은 어떻겠어요? 공부를 하는 것이 잘하고 잘하는 일이고 또 내가 좋아하는 일일 수도 있고 이 공부를 통해서 내가 뭔가 해봐야겠다 하는 것을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을 가능한 일로 생각을 하겠죠. 물론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것만 생각을 하다 보면 문제가 생겨요. 꼭 가부만 생각을 하다 보면 그것만 생각을 해서 일을 시작하면 사실 처음에는 재미도 있고 내가 잘하는 일이니 수월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이 어떻죠? 쭉 해나는 일 가운데서 하루 이틀만에 되는 일들은 뭐 그런 걱정을 안 해도 돼요. 근데 이것이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서 꾸준히 해나갈 때에 그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반드시 힘들고 어려운 관계가 다가오게 됩니다. 그럴 때에 내가 차성에 적게 된다든지 또는 슬럼프에 빠지게 되면 오히려 처음에 쉬었던 그 일이 더 어렵게 느껴지고 또는 그 뒤로 갈수록 일들이 더 힘들게 되어지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습니다. 하지만 공부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부인들은 이 호오가부도 물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 호오가부 좋아하고 싫어하고 가능하고 불가능하고 그런 일들 이전에 12이해를 먼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12이해 나의 소원과 스승님을 가르치시는 그 본의와 내가 한편에 착이 되었는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것에 반주하여서 그 일이 옳은 일이고 이로운 일이라는 설령 내가 하기 싫은 일이고 또 당장은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일이라도 공부심으로 그 일을 정성껏 해나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함께한 이 본문 말씀처럼 그렇게 시, 비, 이, 해를 먼저 생각하여서 해야 하는 일, 또 정당한 일을 신앙과 수행의 힘을 빌려서 이 일을 할 텐데 억지로 하면 병납니다. 억지로 하면 마음이 병이 나요. 그죠? 근데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과 수행의 힘을 빌려서 하나씩 차근차근 해나가다 보면은 이것이 업력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지워왔던 그 업력을 이제 소멸해 가는 것이 되는 거예요. 공부를 못했던 이는 공부를 잘해서 운동을 못하는 이는 운동도 좀 해보고 운동을 잘해서 공부를 못하는 이는 또 공부도 좀 해보고 이렇게 내가 당장은 못하지만은 내가 지원 업력과는 좀 반대 방향이 되는 일이지만 그것이 해야 되는 일이라면 해야 되는 일이라면 되겠죠. 해야 되는 일이라면 유학하는 것을 공부심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이 묵은 억장을 걷어내고 나의 한계를 벗어나서 새로운 가능성과 희망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이 출가하기 전에 제 모습을 가만히 돌아보면요. 참 여기 이모님들도 계시지만 참 그냥 평범한 그냥 학생이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학생이었어요. 그렇게 많이 뭐 속을 많이 썩이진 않았죠? 그래서 그렇게 많이 뭐 썩이는 편은 아니었고 그래도 뭐 공부도 어느 정도는 하는 편이었고 그런데 제가 뭐 운동 같은 거는 뭐 이렇게 좋아하지도 않았고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학교에서 체육 시간이 되면은 저기 어디 한 구석에 가서 깔깔먹게 하고 먹는 그런 이제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꿈이나 비전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저 공부를 해서 대학을 가는 것이 전부였던 그런 철부지였던 것 같습니다.
얼마 전 퇴임하신 은산 김상원 부모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저를 이렇게 이끌어 주시지 않으셨다면은 아마 지금처럼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출강해서 이 성원관에 들어갔더니 그때는 이제 은사님의 꼬임에 많이 넘어갔었어요. 제가 지금 출강하면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이제 그 얘기 하셨었는데 그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으면 나중에 좀 따지기라도 했었는데 그 이제 흥이모님을 통해서 이제 들었어요 제가.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처음에는 기숙사생활도 안 시킨다 그러셨었거든요. 아, 그게 다 콩과 같은 소리였구나. 들어간 첫날 느껴서 알았습니다. 이제 딱 들어갔는데 시행체험 훈련을 봤는데 주변의 동기를 보니까 너무 좋아하는 다른 거예요. 진심, 공심, 공부심 그런 단어는 제가 처음 들어봤습니다. 사실 진심, 공심, 공부심 그게 뭐야 도대체? 아니 막 다들 그런 서원, 불타는 서원으로 다 뭉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그분들을 보면서 저는 이 길을 도저히 갈 수가 없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훈련 첫째 날이 지나고 그 다음날 뭐 열흘이 지난 것도 아니에요. 바로 그 다음날 저녁 연불이 끝날 때까지 가만히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연불이 다 끝나고 다른 사람들이 다 나가고 이제 지도 교수님이 이번 왜 안 가고 있냐 하실 때 저만 남아가지고 그때 지도 교수님이셨던 규타훈님, 규타훈 전중원 교수님이라고 그분께서 그때 지도 교수님이셨거든요. 그분께 말씀드렸어요. 부수적인 제가 있을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 근데 그 얘기를 하는데 너무 서러운 거예요 마음이. 눈물이 막 났어요 진짜. 아 왜냐면은 그때 이미 하루 이렇게 있으면서 막 얼마나 생각이 복잡했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음을 정한 거예요. 제가 나가겠다고. 그럼 나가면 어떻게 돼야 돼요? 수능 또 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제가 수능 성적이 좋은 편이었거든요. 좋은 편이었는데 또 다시 또 제 수능 생각을 하니까 이게 끔찍스러운 거예요. 고3 그걸 다시 한번 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억울한 마음, 원망하는 마음, 내가 여기 왜 왔냐, 여기 안 왔으면 차에 탔는데 갔을 텐데 그 마음이 끔찍하니까 서울이 복받쳐서 막 눈물을 흘렸어요. 그걸 보시고 이제 전용훈 교수님께서, 주타훈님께서 네가 잘한다. 그래도 네가 그 나갈 때 나가더라도 일단은 너 어머니께 그 전화 한번 드려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을 그렇게 하다. 그래서 이제 나가는 걸로 이제 결정을 하고 이제 전화를 드렸어요.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께는 처음에 제가 이렇게 울먹울먹한 소리 이제 들으시니까 아, 또 그 그때 생각이 또 처음에 또 가독해 주시더라고요. 무슨지 그런 다음 이제 하시는데. 아, 처음에는 그러시더니 제가 이제, 그래서 제가 나가야 되겠습니다. 딱 그러니까, 태도가 확 바뀌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아니, 사내자식이 어떻게든 한번 시작을 했으면 끝을 봐야지. 훈련도 다 안 받고 지금 무슨 소리냐 도대체. 그러니까, 그럴 것 같으면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오자간 이면 끊자. 그리고 제가 모험을 하게 있으니까, 거기다 또 한마디 더, 말뚝을 달아버리시는 게 무슨 전화로 전화를 하냐? 아, 소원 같은 걸 전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공중 물건을 그렇게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 끝나라 아유 잘 빨리 끊었죠. 끊었는데 너무 무섭더라고요. 무섭기도 하고 참 뭐, 하여튼 그때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았어요. 진짜 원망한 마음도 들고 막 그랬었는데 그러고 나서 자고 나니까 계속 해야 되겠다. 일단은 시행 때문에 바보자. 됐던 게 지금 벌써 이제 한 10분에는 지났네요. 그렇게 모질게 말씀하신 그 꾸짖음에 놀래서 제가 이제 다시 마음을 추워잡고 훈련에 임했던 것이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꿈도 없고 소원도 없었던 제가 그렇게 보잘 것도 없었던 제가 어떻게 다행히 정말 이 대종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스승님들께서 염원하신 그 소원을 저의 소원으로 체득을 하고 또 이렇게 살게 되었는지 참 생각하면 할수록 이 이끌어주시고 호령해주시는 해에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성불, 재중, 재생, 이세 우리가 많이 얘기하죠.
부처를 이루고 중생을 건지고 이 생명들을 아픔을 다 치료해 주겠다 하는 그 소원을 위해 그 큰 소원을 이제 품고 살다 보니까 제가 그 대중사님만큼 그렇게 대각은 못했지만 큰 스승들만큼 깨달음을 얻지는 못했지만은 이제는 내가 이 영생토록 이 생이 아닌 영생을 바라보는 안목으로 다음 생을 준비를 하고 계획을 하고 이 생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앞으로 50년은 무엇을 하고 30년은 무엇을 하고 10년은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지 그것을 바라보는 안목이 어느 정도는 생긴 것 같습니다. 이 철없는 어린 시절에는 그 특별한 꿈과 소원이 없었던 그때에는 제가 업력이 끌려갔었죠. 업력이 끌려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려고만 했었는데 이렇게 가슴에 큰 꿈과 원대한 소원을 가슴에 품고 보니까 내가 업력으로 지어놓은 그 조그만 집을 벗어나서 이제는 대소유무와 치비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이 스스로의 역량을 한없이 키워나가는 그런 힘들기는 해도 힘들어요. 지금도 좀 많이 힘들어요. 어떻게 힘이 안 들겠어요. 그래서 힘은 들지만은 힘든 가운데서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보람이 있는 이 끝없는 공부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저희 버클리 교당에 사실은 그 빚이 상당히 많긴 한데 와 지금의 그 완성님 말씀 들어보니까 여기 그냥 저 사발의 피예요. 정말 여기 같았으면 또 더 됐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완성님 같은 이런 큰 어르신이 이렇게 계시는 것은 이 교당의 큰 복인 거예요. 정말 그것을 제가 문상님 모시고 살 때는 또 제가 잘 몰랐는데 이 문상님께서 작년에 한국 들어오시면서 제가 이제 주임교무 탁게 들어가니까 어차피 같이 하던 일 똑같은 일 그대로 해오는데도 이 자리가 또 보게 되었으니까 어깨가 엄청 무거워지더라고요, 이것이. 아, 근데 좋게 좀 비지가 않고 이렇게 계획을 하시는지 대단하십니다, 정말. 그런데 뭐 저한테는 또 제 나름대로 이 개척교당의 그런 이 과중한 빚이 또 부담이 되기도 하고 이 또 교도님들이 별로 없고 또 생소한 어떤 미국이라는 그 낯선 곳에서 네, 개척교단을 읽어나간 이 일이 저는 분명히 이렇게 생각해요. 이것은 내 역량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저는 제가 잘나서 하는 일이 아니다 생각합니다. 이건 제가 제 역량만 믿고 했으면 할 일이 아니에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무엇보다 든든한 이 법신불 사장님이 백으로 모시고 거기 의지하고 또 이 본래오는 한 마음 우리 자성자리에 반주하면서 실력을 키우고 역량을 쌓는 그런 재미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들의 마음에는 무엇이든 꿈꿀 수 있고 또 무엇이든 이룰 수 있는 불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부처님과 같은 큰 능력이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에게 이미 갖추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단련하는 것이 우리들의 의무요, 사명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하여서 모든 부처님들과 모든 성자들께서 저리 영원하시는 그 소원을 내 마음 깊은 곳에 씨앗으로 잘 품어서 지혜와 공락의 새싹이 뭉칠 수 있도록까지 잘 갖고 오겠다 했습니다. 혼자서는 어렵고 힘든 일이죠. 근데 한번 주위를 이렇게 둘러보십시오. 이렇게 소중한 도반들이 있고 저희 교단보다도 이렇게 멋진 훌륭한 법당이 있고 무엇보다도 완타원 오덕관 교감님과 같은 훌륭한 스승님들이 지도해 주시고 또 더욱이 대종사님을 비롯한 모든 부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이 거룩한 세상에 옮남고 있는 우리들이 이 거룩한 세상에서 몸담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루지 못할 것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비록 버클리에서 불사를 재촉해 가는 그 생활이 호락호락하지는 않습니다만
이 모든 힘들고 어려운 경계들 속에서 오직 공부심으로 감사하고 보호하며 공부하는 기쁨과 거듭나는 은혜로 충만한 그런 행복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교도님께서도 여기 빛도 많고 하지만은 이 빛이라는 것도 사실 능력이 있어요. 빛을 짓는 거예요. 그죠? 제가 뭐 은행 가서 뭐 한 100억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주겠습니까? 그게 안 빌려주죠. 그냥 능력을 보고 감당할 만하니까 그렇게 빛을 짓는 것이죠. 이 불닭을 행함에 있어서 이 내 혼자 영향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인연들과 함께 공의를 모아서 생각한다면 루지 못할 불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도님들도 큰 꿈과 소원을 바탕으로 큰 적공하셔서 이 큰 부처님들 많이 많이 나오시게 되길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죠? 잘 될 것입니다.